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걸러내어 그들만 모여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높으신 분들이 와서 남에게 의의를 요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병이 나음을 얻고, 약한 자가 와서 강함을 얻고, 외로운 자가 와서 주님의 위로를 얻고, 가난한 자가 와서 주님의 부유함을 얻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과 죽고 싶은 사람이 삶의 희망과 목적을 얻고, 온갖 상처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와서 화목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 인생과 교회는 은혜 넘치는 인생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화평이 있고 교회 안에 화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지 한경집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잘 됩니다. 라며 한경집 목사님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동시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려면 머리가 뜨거워지기보다는 가슴과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성적 활동을 가볍게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지성이나 과학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결코 무식해지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으로 추구할 것은 추구하되 그 위에 믿음과 은혜를 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냉정할 정도로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는 따뜻한 가슴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의 모습에서 냉철한 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사상에 맞지 않는 자들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차가운 이성을 갖고 살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의 은혜의 눈물과 감격을 고백하였고, 뜨거운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며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철한 머리는 은혜를 입으면 뜨거운 가슴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의 가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력을 인정하고 재정함을 맡겼던 제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당시에 돈 관리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머리가 비상했던 가룟 유다는 철두철미할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물을 냉철한 머리로 판단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철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갖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쉽게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잘못된 마음속에 생각과 차가운 머리의 판단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뜨거운 가슴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던 시절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인간이 겪는 고난과 저주의 참상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 또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특단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사랑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말씀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도가니처럼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